철강업체인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추락해 숨진 건데요. 추락사가 올해만 두 번째인 데다 몇 년째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안 냉각탑입니다. 냉각수에 빠진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한창입니다. 깊고 탁한 냉각수에서 수색작업은 쉽지 않았고 1시간 넘게 물을 뺀 뒤에야 의식이 없는 근로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3m 정도면 이제 좀 깊잖아요. 좀 찾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뭐 의식, 호흡은 없었고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운영자 이모 씨가 5m 아래 수조로 추락한 겁니다. 작업 공간이 높고 수조는 깊어 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지만 숨진 이 씨는 별도의 안전장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추락사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제품 검수를 하던 직원이 추락사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홍보실이나 공보실의 역할이 언론 대응하고 대외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사망사고 당시 공장 가동이 중단됐지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이틀 만에 공장 가동을 허락한 데다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이후에 다시 또 별도로 감독 나간 건 없어요. 여기에 세아베스틸의 산재 통계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사측의 입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4년 전에는 노동부로부터 산재 많은 대기업에 포함될 만큼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